주소지를 찾아가보니 통영의 한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네, 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석화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확인하려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한다는데요. 제대로 확인하고 오겠네요. 생각보다 항해 시간이 조금 길었습니다. 한참을 달리자 부표를 띄워놓은 석화 양식장이 보이는데요. 멀리 나온 거예요? 통영에서 한 25km 정도 나왔습니다. 이곳은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인정한 청정해역이라는데요. 항상 바닷물에 잠겨있는 수화식굴인 이른바 양식석화. 자라는 속도가 빨라 그 크기가 자연산보다 크다는 것. 줄을 꿰어 바다 한가운데 시설만 해놓으면 플랑크톤을 먹고 스스로 자란다고 합니다. 석화로 보이는 것을 무작위로 채취, 물에 씻어내자 그제야 제법 석화처럼 보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껍데기를 까봤는데요. 밝고 선명한 유백색 빛깔을 띄어야 싱싱한 굴이라고 합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 그냥 입으로 톡 털어넣어. 바로 채취한 굴의 맛은 어떨까? 장봉 PD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해서 먹어야죠. 시원하죠. 적당히 짜고. 그렇죠. 네. 진짜 향이 확 나죠. 예, 그 굴 향이 저렇게도 처음 봤어요. 그 바닷물 때문에 약간 좀 짠 맛은 있는데 그 굴 향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보통 1년 자란 석화를 채취해 작업선에서 1차 세척을 거칩니다. 양식 석화는 성장 기간 내내 바닷물에 잠겨 있어 플랑크톤의 섭취량이 많아 알이 굵고 통통하다는데요. 인공적으로 사료를 먹여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양 면에서는 자연산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것. 이렇게 이틀에서 3일에 한 번씩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고 통영 산지에서 직접 석화를 배송받아 그때그때 석화찜을 낸다는데요. 오늘 온 게 몇 마리나 돼요? 한 2,200마리 될 겁니다. 하루에 이것도 모자랄 때가 있고 그 여분을 항상 많이 받아놓죠. 아직은 바닷물기가 다 빠지지 않은 석화는 짜기 때문에 한 번 더 세척을 거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석화찜은 어떻게 조리해서 나가고 있을까? 석화찜 만드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석화를 찔 때 무언가를 첨가해 맛을 내진 않을까? 한 판에 담은 석화의 개수는 딱히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너도 뭐 가득 올리시는데요. 쏟아지기 직전까지. 그저 판이 수북해질 정도로 석화를 올리고 오직 석화에 물만 부어 쪄냈는데요. 별다른 조리 과정 없이 센 불에 10분 정도 쪄내면 석화찜 완성.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고 조리 시간 또한 짧아서 무한 리필을 주문하면 바로 손님상에 낼 수 있다는 것. 조리 과정이 거의 없다는 것은 원재료의 신선함으로 맛의 승부를 본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인위적인 맛이 없으니까. 별다른 조리 과정 없이도 석화찜이 맛있긴 한 걸까? 손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 가격 보고 싸가지고 알이 작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알도 통통하고 크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제철 양식 석화는 보통 길이 7cm에 중량은 껍데기 포함 약 60g 정도. 이 기준에 맞는 신선한 석화를 쓰고 있을까? 창봉 PD가 직접 석화찜을 분해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껍데기 속에 진흙만 들어있거나 굴의 크기가 작지는 않을까? 85개 석화의 평균 길이는 5.17cm. 전엔 석화라 길이가 줄어들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제법 큰 편이었는데요. 이유 인증, 석화를 찌기 전 크기가 작아 보이는 석화는 선별하기 때문이라는 거. 선별 작업을 거치는군요? 거긴 버리는 거. 버린다고? 예. 못 쓰는 거니까. 너무 작고 먹을 것도 없고. 한 번 더 선별 작업을 통해 최대한 신선한 석화를 낸다고 합니다. 석화찜과 더불어 곁가지 차림도 확인해야겠죠. 갱식이죽이라 불리는 김치 콩나물죽과 홍합탕. 석화찜을 주문하면 기본 곁가지 차림으로 추가 금액 없이 함께 나온다는데요. 이 갱식이죽은 김치와 콩나물 넣고 끓인 이 지역의 향토 음식이라고 합니다.